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생겼던 일을 바울이 기억했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서신에다가 인용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뭐 해프닝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좀 개인사 차원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썼을까 하는 그 동기나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다. 게바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였는가?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향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의 선교 기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교회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죠. 레위 지파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이 이방에 생겨진 첫 교회를 담임하게 됐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이제 버겁고 또 분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사실상 담임 목회자는 바나바고 동역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식탁 교제를 했겠죠.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일부 유대인들, 바나바, 게바, 바울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소식을 하나 전해왔어요. 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신지요? 예, 듣자 하니까 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분들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게바가 듣자마자 얼른 입을 싹 닫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희치미를 뚝 떼고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혼자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같이 식탁을 자리했던 유대인들이 야, 이거 우리도 같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자리 같다 분위기상 해서 같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격인 바나바도 분위기 이상하네. 나도 이 숟가락 놔야 되겠다 하고 같이 입을 싹 닦고는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떠난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들과 같이 흥겹게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됐다고 좋아라 하고 구원받은 이방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입니다. 보낸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훗날 이렇게 기록이 되기까지는 뭔가 이 속에는 엄중한 원리가 감춰져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같이 배석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짓이야? 밥 먹다가 본부 교회에서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을 싹 감추듯 위장할 수가 있나 하고 그 빌미를 제공한 대선배 베드로를 불러다가 책망을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베드로는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대선배죠. 바울은 사도들 중에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존재예요. 군대말로 말하면 줄 끝에서 가지고 끝도 안 보이는 군번입니다. 옷다 대고 대선배를 불러다가 야단을 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교육전사님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막 댕댕거리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둘째 치고 제 입장에서 저 친구가 돌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할 얘기 있으면 조용히 나한테 와서 하든지 하지 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야단을 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게다가 이 기록이 뭘 자랑이라고 후대에 남겨지는 기록으로 여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 식사 중에 생겼던 소동을 바울은 꾸역꾸역 기록을 했을까? 뭐 자기 자랑을 하려고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은 더더욱 아닐 테고 대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록인데 이런 기록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들어가 보십시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 기록하는 거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이 되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설마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택한 백성이 생기고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은 인식의 세계 속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복음은 적어도 이들에게만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이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해변가 피장이 가죽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 일이 있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 옥상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하나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봤더니 유대인이 율법상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짐승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늘의 음성 속에 이것을 먹으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펄쩍 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유대인의 율법상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 속에 이런 지시가 울려집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창조주인 내가 깨끗하다 해서 먹으라 하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율법상 더럽다 불결하다 함부로 까부느냐. 이러다가 환상이 깨고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방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알아보냈어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우리 주인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 환상이 연상이 돼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정말 보니까 이방인들인데 식구들을 모아놓고 더구나 그 고넬료는 겸손하게 앉아서 베드로를 맞는 거예요. 마치 신을 모시듯 베드로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놀라운 일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수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경천동지할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자기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흥분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본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반응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큐. 예. 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율법의 전통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복음에다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뭐 했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는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건 어느 집 사건을 상기시키는 걸까요? 고넬료 집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건 우리도 인정할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교회 지도자로서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같이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첫 번째, 우린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한 공동체다. 한 형제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게 식탁교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세요?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테이블을 베푼다. 식탁의 한 가족으로 초대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왕궁의 왕자로 공주로 초대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식탁교제는 상대를 어떤 존재로 정의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소란이 딱 두 개파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제부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전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를 순수하게 복음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만 모세의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수선해졌어요. 뭐 도대체 뭐가 맞냐? 옥신각신 하다가 급기야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일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들의 권위를 더 씌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시킨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그 담임 목사님 야고보 사도 아시죠? 그분이 보내서 온 사람들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천지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사칭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사칭을 하고 돌아다니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마침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게바가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과 다수의 이방인들과 함께 열심히 뭘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먹다가라는 동사는 시제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때 처음으로 단회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문법을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습관적으로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넬료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일이 전혀 마음에 걸림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이후에 쭉 해왔다 그 뜻이에요. 여기 먹다가라는 말은 오늘 바로 이 현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다가, 그런데 밖에서 저 선생님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게바가 갑자기 숟가락 놓더니 입 닫고 아닌 척하고 자리를 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끝난 일이 아니고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 일부가 분위기상 우리도 숟가락 놔야 되겠다 그리고 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방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가 나도 분위기상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것 같다 하고 숟가락을 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함께 있던 사도 바울이 보고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대선배인 베드로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책망을 한 게 아니고 공중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그들과 한 형제됨, 한 지체됨을 확인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까? 안 나누어 왔습니까? 나누어 왔어요. 오늘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베드로의 신앙의 지식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동을 안 한 거죠. 유대에서 찾아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닌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닌 척하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주는 자유로부터 스스로 제한을 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 행동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맞게 했냐면 전 공동체가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위기를 맞게 했어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함께 형제되어 식탁을 나누던 이방인들이 상심을 하고 넘어지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일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 같으면 이거 성경에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어떤 개연성이 지금 발생했는가 하면 차짓하면 이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생기게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이걸 모두가 다 지금 봤어요.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역시 저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어야 되겠다. 차지하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기 쉬운 위험에 지금 이 상황이 빠진 겁니다. 이거는 매우 엄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새까만 후배지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쓸데없는 듯 보이지만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안 나타나요. 뭐 같이 맞받아 쳤다든지 인간적으로라도 너 자식이 어떻게 이 새까만 후배가 아무리 그렇다고 막 따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지 공개적으로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다든지 아무 반응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분명 어떤 심정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하나 남아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식으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2, 3년 있다가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서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자기를 공중 앞에서 크게 책망했던 바울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해서 적어도 불쾌한 앙금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책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책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망을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대선배예요. 신앙이나 연륜 면에서, 교회 위치 면에서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다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힙니다.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뭐를 두려워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자, 저를 보세요. 즉 사람을 두려워할 때 외식을 하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죠?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자유, 그 진리를 아는 대로 왜 행동을 못할까요?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복음을 훼손하고 가리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해프닝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원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3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3장 28절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삼중적인 큰 구분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것이 정확하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남자들이 기도했던 감사 기도문 중에 세 가지 골자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장 세 번째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 남자들의 인식세계 속에 넘사벽이었어요. 도무지 그들의 인식 속에서 넘을 수 없는 굵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죽음은 이 모든 걸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불가피하게 서울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한 분들이 매주 교회로, 또 매일 교회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척도는 그런 분들일지라도 교회가 어떤 태도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받아들이냐는 그 교회 복음 이해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 땅의 사회적 소수자들, 이 땅의 약자들, 장애인들, 상대적 박탈감으로 폭발 직전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강도 만난 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휴메니즘적 차원에서 안고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인간 이해를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그 교회의 성숙도요, 척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대도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돼야 돼요. 뭐 냄새 난다? 맞을 수 있어요. 그분들 오면 불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안아야 될 것인가는 전략과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도, 뭐 어느 교회는 지식인들만 다니는 교회,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인류의 벽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이 당시 유대인들 인식구조 속에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인식보다 더 무서운 교만한 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바가 넘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자기 안에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행동이 달라야 했는가? 왜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화평입니다. 지금도 그 말은 제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평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여전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극히 한 예를 들은 겁니다. 목사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게 맞냐, 가운을 착용하고 설교하는 게 맞냐, 이건 진리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교인들이 그 양복도 제대로 못 입는데 가운 입어라 그러면 가운 입는 거예요. 그건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걸로 옳으냐 틀리냐 시비에 말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어느 교회는 교회가 흰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야 교회가 무슨 캬바레냐 무슨 피아노가 흰 색깔이냐. 원 세상에 교회에 놓는 피아노는 전부 까만색이어야 됩니까? 그 어느 복음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복음에? 그건 문화예요, 문화. 쌀뜨기 없는 싸움이에요. 강대상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냥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약속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나 화평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놔버리는 경우들이 슬프게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가짜 화평입니다. 서로 화평이 유보되더라도 진리를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선적 가치는 절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평이 그 자체가 잘못된 우상이 되어서 진리마저도 밀어내는 화평이라면 그런 화평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만 거 다 양보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화평은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가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이 식사 도중에 벌어졌던 게바의 넘어짐이 갖는 엄중한 사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교회와 성도들 일상에도 매일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이고 싸움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향후 우리의 신앙생활을 펼쳐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시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이제 내일 2주차 특새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정신 차리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제목이 많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모두가 많이들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굵은 원칙과 원리로 붙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주는 자유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